지난 2월 29일 열린 프랑스 파리 부세론 아이코닉 컬렉션 콰트로 20주년 맞이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앰버서더 한소희가 행사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해서 인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해당 영상은 부분 영상만 있는 것이기에 전체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플레이룸 밖에서 촬영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떠돌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소희가 촬영 중인 상황에서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굴었고 이에 기자들이 요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며 짜증 섞인 듯한 말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케이. You couldn't swing? Yeah. Right? Yeah, sorry. Okay, on me. Great, I'm sorry. Let's do. 전후 맥락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영상만 본다면 눈빛이나 표정, 억양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앞뒤 영상 다 자르고 욕먹이려고 해당 영상만 올렸다. 오죽했으면 조용히 해달라고 했겠나. 상황이 어찌되었던 연예인이니 참아야 한다. 표정 무섭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자기 찍어주는 기자들 아닌가? 좀 차분하게 말했어도 다 알아들을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아이돌이 기자들한테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고 언성 높이면 뉴스, 맘카페, 도배에 매장당했겠지? 우리나라는 배우가 참 벼슬이구나 싶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